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나의 드론의 비행장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드론이 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2km 이하여도 상업적인 촬영을 진행을 할 때는 비행장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 촬영이 아니라 취미여도 2km 이상의 드론들은 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빅3 프로나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치를 신고를 하고서 상업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스파이어 3 리뷰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인스파이어 3 리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한 게 지금 기본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8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DJI에서 공식으로 판매를 하는 ND 필터 또한 없고요. 밸런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인스파이어 3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비행장치 신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행장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탭에 민원 신청에 첫 번째 비행장치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장치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매빅3 프로를 신규로 신청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당연히 신규가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종류,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고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서 신고번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놓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DJI 매빅3 프로 하고서 상업용도냐 아니면 취미용도냐 하는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빅3 프로는 상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기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리.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DJI. 그리고 제작번호 같은 경우가 이 시리얼 넘버인데요.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빼보면은 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이 시리얼 번호가 사진에 첨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실 때 사진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리얼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기체 등록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임시로 넣고요. 여기서 중복 확인. 자, 그런데 이 중복 확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상업용 기체들은 인스파이어3를 제가 사용을 하다가 중고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기체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이 시리얼로 되어 있는 기체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이전을 해야 하고요. 혹시나 매빅3 같은 경우에 제가 상업용으로 하는데 취미로 어떤 분이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말소를 하면 되고요. 상업 촬영하는 분한테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꼭 변경 이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작 연월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제작 연월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에 써져 있는 대충 년과 월하고 일은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구매한 날짜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작 연월이 다른데? 라고 해서 탈락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량 구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빅3 프로기 때문에 250g 초과 2kg 이하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인스파이어 3다 라고 하면은 2kg 초과 7kg 이하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규격. DJ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매빅3 프로 사양, 여기에 친절하게 크기에 접었을 때, 펼쳤을 때 이런 사이즈 길이가 나옵니다. 펼쳤을 때 기준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347.5, 290.8, 107.7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기체 등록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체 중량, 이것도 DJI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우리는 매빅3 프로기 때문에 958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드론 원스톱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면 0.958 최대 이륙 중량, 자체 중량하고 같습니다. 0.958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집이나 사무실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넣어 놓겠습니다. 광화문 타워, 광화문 빌딩으로 그냥 넣어 놓을게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소유자는 법인명이나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넣는 소유자하고요. 밑에 최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가 있는데요. 소유자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덕션 이름인 J플랜으로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에도 영수증 같은 거에도 J플랜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제 본명인 장근재로 한다라고 하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도 장근재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임의로 넣는 거니까 장감독으로 넣겠습니다. 생년월일 대략 임의로 넣어 놓을게요. 담당자 연락처 기입, 휴대폰 번호 아무렇게나 넣겠습니다. 유선번호 안 적어도 되고요. 주소 검색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위에서 올렸던 그 주소 같이 그대로 넣으면 좋겠죠. 보관처와 동의 누르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경우에는 상업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 그리고 2km 이상의 기론들은 필수 의무로 보험 가입은 아니기 때문에 2km 이상 드론이어도 취미로 할 경우엔 드론 등록을 할 때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미가입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여기 뭐 보험 사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밑에 첨부 파일이 중요한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측면 사진, 제작 번호 촬영 사진, 이렇게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측면 사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뜩 찍어 놨습니다. 정면, 후면, 측면, 시리얼 보이는 측면 사진까지 넣어서요. 여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작 번호 촬영 사진. 아까 촬영했었던 것 중에 시리얼 사진이 있었죠? 그것만 단독으로 여기에다가 다시 또 추가로 등록을 해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요. 공지사항, 그럼 재원 여기 나오죠? 소유확인서, 재원표 및 서식변경 이것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홈에서 구매를 했거나 뭐 딜러사에서 구매를 했거나 어디서 구매를 했어도 내 이름과 영수증에 제품명이 되어 있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돼서요.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 중고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내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구매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여기에 형식모델 DJI Mavic 3 Pro 소유자 나 제작번호 시리얼 번호 구입 제작일자 아까 넣었던 거랑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소유 확인서 제출 사유 여기에 뭐 내가 중고로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번에 빨간색으로 해당 기체 구입 일자 구입 경로 이런 것들도 진실되게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되고 밑에 날인을 해가지고요. 이대로 저장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원 및 성능표를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모델명 DJI Mavic 3 Pro, 제작번호, 시리얼 넘버, 자체 중량, 아까 넣었던 거랑 동일해야 됩니다. 0.95, 최대 이륙 중량, 아까 넣었던 거랑 동일하게 0.95, 엔진 형식, 전기 모터, 가로, 세로, 높이, 이것도 아까 넣었죠. 그대로 동일하게. 연료 중량 다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5000, 최대 수평속도 21m/s. 이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요. 밑에 작성자 연락처 본인. 자,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저장을 해서요. 아까 나왔던 재원 및 성능표를 넣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접수를 누르면은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빨리 됐는데 최근에는 기체 신고가 굉장히 많아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확인은 마이페이지에 가서요. 민원 신청 현황, 민원 신청 이력 등을 보면은 진행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 요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안하라고 뜹니다. 이렇게 비행장치 신고가 완료가 되면요. 완료가 됐었다는 거하고요. 첨부 파일이 엄청 많이 위에 떠 있어요. 여기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를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 신고 번호 같은 경우에 프린트를 해가지고서요 기체에다가 휴대폰 번호하고 같이 부착을 해야 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번호 표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있죠. 무인 동력 비행장치 표시 예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출력해서 테이프로 붙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가 잘 떨어져서요.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라벨 프린터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서 기체에 부착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 드론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드론이 등록 대상이시라면 이렇게 쉽게 등록을 해서 안전하고 멋진 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